미스터트롯 김수찬이 2000원과 유랑마켓 출연 소감을 전했다. 지난 7일 김수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찬원아 이렇게까지 등장해야 될 일이냐 크크 그러게요 크크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오늘 JTBC 유랑마켓 즐거웠던 녹화 MC 장윤정, 서장훈, 유세윤 선배님과 하춘화쌤, 진성쌤, 민호형님 영탁형, 희재, 찬원이와 함께 폭주 4월 19일 밤 7시 40분 본방사수 너무 웃겨 스크크 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 김수찬은 2000원과 함께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담았다. 등장을 위해 대기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를 본 2000원은 다리에 쥐나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라고 말했으며 장민호는 난 엎드렸다고 라고 댓글을 남겨 웃음을 안겼다. 이에 네티즌들은 뒤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귀여워? 오늘부터 대한민국 수도는 이찬원 김수찬이다. 왜냐면 찬원 수찬 너무 귀여워. 서울 거든. 드디어 녹화하셨네요. 크크 귀엽네 두 분 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은 방송 이후 인기를 이어가며 바쁘게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는 유랑마켓은 19일 방송된다. JTBC 스타와 직거래 유랑마켓은 스타가 자신의 물건을 직접 동네 주민과 거래하며 집안에 잠들어 있는 물건들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된다.